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 위치한 아름드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천 목사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통독하게 될 텐데요.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시들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삶의 여러 환난과 애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기록되고 편집된 그런 기도를 모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의 중심이 시편이었어요. 거기서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편 전체가 지금까지 짜여진 것은 포로 귀환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모세의 시로부터 알고 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쭉 이제 기록이 됐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같이 편집된 건 그런 거죠. 그래서 1권서부터 3권까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에서 다윗 왕권에 대한 소망,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쭉 모아놨고요. 4권은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쓴 시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회복을 이렇게 구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5권은 포로 상황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시편은 탄식과 응답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탄식, 다시 말해서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를 표출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치는 걸 탄식시라고 하는데, 그런 탄식시가 하나 또는 서너 개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지혜도는 왕권시 해갖고 응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로 그걸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시편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연이어서 세트로 묵상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편에서 9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1,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1편은 율법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이게 이제 시편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편은 제왕시인데, 시온에서 이제 왕을 세우셔서 이제 메시아 된 왕, 그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온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신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주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산이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지어진 그 원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우리 그 고대 근동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함께 머무는 만신전이 있는 곳으로 자폰산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응되는 관점에서 이 시온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편서부터 우리 이제 9편까지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3편서부터 7편은 탄식시로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대적들 속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고요. 8, 9편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시인에게 인자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편부터 9편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안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은 눈매고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의 가정과 자녀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먼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평강이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전하게 되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자녀의 삶과 말과 행동이 곧 전도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안에 넘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족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된 자녀의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구원의 복된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전도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자녀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든든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권위 있게 전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일평생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에 낙망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늘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와 후손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는 가문으로 자리잡게 하옵소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전도자로 사는 저와 자녀의 삶에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